한국어 한 조각. 한국어 초급 문법. 동사 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사 고 공부합니다. 손을 씻어요. 밥을 먹어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숙제해요.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숙제해요. 밥을 먹고 숙제해요. 동사 고.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숙제해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숙제해요. 어떤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 일을 해요. 그때 동사 고 말해요. 동사 고는 받침이 있을 때 고가 옵니다. 가다, 가고, 자다, 자고, 마시다, 마시고, 받침이 없을 때도 똑같이 바뀝니다. 먹다, 고와 만나서 먹고가 됩니다. 읽다, 읽고, 살다, 살고. 동사 고 문법은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 뒤의 주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한 번만 써요. 유리 씨는 운동해요. 유리 씨는 샤워해요. 유리 씨, 유리 씨. 앞과 뒤의 주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한 번만 씁니다. 유리 씨는 운동하고 샤워해요. 두 번째, 앞과 뒤를 바꾸면 뜻이 달라져요. 먼저, 청소해요. 그리고 책을 읽어요. 청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요. 이것을 말할 때는 청소하고 책을 읽어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앞과 뒤를 바꾸면 책을 읽어요. 그리고 청소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고로 말하면 책을 읽고 청소해요. 이렇게 앞과 뒤를 바꾸면 뜻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과거 at, us은 뒤에만 씁니다. 어제 영화를 봤어요. 쇼핑했어요. 이것을 고로 문장을 만들면 어제 영화를 보고 쇼핑했어요. 영화를 봤어요. 지만 고로 이야기할 때에는 봤고가 아니고 보고가 됩니다. 과거 at, us은 뒤에만 씁니다. 오늘은 동사 고를 공부했는데요. 우리는 앞서
형용사, 동사, 고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동사 고는 순서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형용사, 동사, 고는 어떤 일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순서의 고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이를 닦아요.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때 고를 씁니다. 저는 밥을 먹고 이를 닦아요. 나열의 고는 똑같은 두 개의 문장을 쭉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 씁니다. 저는 음악을 들어요. 동생은 영화를 봐요. 두 번째 다른 점은 앞과 뒤를 바꾸면 뜻이 달라져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손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앞과 뒤를 바꾸면 뜻이 달라집니다. 밥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손을 씻어요. 하지만 나열의 고는 앞과 뒤를 바꿔요. 뜻이 똑같습니다. 앞, 뒤를 바꿀 수 있어요. 사과가 싸고 맛있어요. 앞과 뒤를 바꾸면 사과가 맛있고 싸요. 뜻이 똑같습니다. 순서의 고는 동사만 사용을 하고, 나열의 고는 형용사와 동사 모두 씁니다. 그럼 오늘의 문법 동사 고 연습을 해볼까요? 아침을 먹어요. 학교에 가요.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요. 운동해요. 물을 마셔요. 운동하고 물을 마셔요. 여기서 운동 해고 쓰지 않게 조심하세요. 커피를 마셔요. 이메일을 보내요. 커피를 마시고 이메일을 보내요. 여기서도 마셔고가 아닙니다. 마시고 말해요. 어제 음악을 들었어요. 잤어요. 어제 음악을 듣고 잤어요. 어제 과거 들었어요입니다. 하지만 고로 이야기할 때에는 들었고가 아니고 듣고가 됩니다. 어제 일했어요. 쉬었어요. 어제 일하고 쉬었어요. 주말에 영화를 봤어요. 산책했어요. 주말에 영화를 보고 산책했어요. 이때에도 봤고가 아니고 보고를 씁니다. 오늘은 동사고 공부했습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어요. 손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학교에 가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요. 저는 어제 음악을 듣고 잤어요.
어제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잤어요. 이렇게 어떤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요. 그때 동사 고 말해요. 잘하셨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